생음악 유튜브 많은데, 아유, 네, 맹꽁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음식 만드는 프로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최초일 겁니다. 네. 내가 이거는 제가 오코노미 야끼는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비주얼은 선생님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비주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주얼이 망하면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비주얼이 괜찮고, 두 가지를 다할 수가 없는 한 유채. 네. 양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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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정신이 좀 없는 관계로. 피디님, 이거 약간 이상해요. 좀 다시 해주세요. 양배추와 양파, 그리고, 오징어, 새우를 넣고, 부침가루를 조금 넣은 다음, 이건 참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큰 볼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뭐 되겠죠? 그쵸? 네. 물 조금만 갖다 주시고요. 네. 여러분,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요리, 얼구야! 요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는지요? 하얀 가루가 날리고,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한유채. 여러분의 박수가 한유채를 점점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조금씩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저도 하면서 아, 좀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해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오코노미 야끼. 네. 열심히 비비고 있습니다. 열심히 비비고 있고요. 가끔씩 요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요리 선생님들. 네, 많은 지도 부탁드리는데. 네, 어디 다 가셨는지요?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코노미야키. 박달재님, 한유채님 새색시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이난 섬이 중국 최남단에 있는 섬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료 방송 번창하리라. 아, 감사합니다. 그냥 뭐 아시죠? 그냥 다 때려 넣는 음식. 언젠가 지들이 붙겠죠. 그쵸? 나 집에서 해봤는데 분명히 맞죠? 양파, 양배추, 양파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되겠죠? 언젠간 되리라 생각하고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가수분들 운영 채널 제목 몰라요. 근데 한유채님 공지를 해주시니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맹꽁이 맹꽁이님. 네. 일본식 지짐이.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후계자 한유채님. 감사합니다. 백종원님은 언제쯤 만나뵐 수 있을런지요. 네. 양이 많네요. 양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지? 양배추가 커서 그럴걸요? 네. 무릎과 무릎사이님 가족들 TV를 시청 중입니다. 완찐팬입니다. 댕기 감사합니다. 양배추 달걀. 네, 양배추 달걀. 요즘에 양배추 달걀로만 이렇게 해서 먹는 다이어트 식품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끓는 동안 저는 꽃댕기 사랑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비타민을 해볼까요? 하나 비타민 해야 되겠어요. 그쵸? 꽃댕기 사랑 하래요. PD님이 저번에 노래했는데 꽃댕기를 안 했다네요. 네.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부침가루를 좀 들어갔나? 불이 너무 센가? 라쿠카 라차님 댕기 또 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되겠죠? 그죠? 네.
너무 적게 넣었나 봐요. 으짬은 줬노, 으짬은 줬노. 집에서 해봤는데 이게 뭐나? 오늘도 부침이는 이렇게 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어차피 위에 가시오부시 그거 올리면 되니까요. 비주얼은 그냥 뭐 대거 써요. 그죠? 우짜노 우짜노. 부침가루 너무 적게 넣었네. 그러니까요. 뜨거우면 자동으로 안 뒤집어지나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이게 익었다 싶으면 지가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불을 조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폭망 했도다. 부치 보디가드님 그렇죠?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맛은 있을 거예요. 맛은 있으면 됐죠? 언젠간 익어지겠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후라이팬 두 개로? 후라이팬 두 개로 뒤집으라고요? 후라이팬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비타민! 후!
여러분 알맞게 잘 탔어요. 알맞게 알맞게 연기 나신 거 보시죠. 연기 와우 드라마틱함. 이거는 부치미의 산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비주얼은 망해가고요. 보디가드님, 오늘부로 한유채님 백종원 후계자에서 탈락하려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탔어요. 네, 보이시나요? 삐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마술을 PD님 이거 좀 비켜주세요. 아 여기다 이거 뿌려야지. 뭐 준비는 다 해왔죠. 제가 감쪽같이 감쪽같이 이 비주얼을 마요네즈를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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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이네? 요렇게 보이나? 요렇게 그리고 돈가스 우와우! 돈가스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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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요 가시 오브시 가시 오브시를 감쪽까지 제가 감쪽까지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아까 진짜 폭망 요리였는데 얘를 올리면 유후 탄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마술쇼 이게 오늘 마술쇼죠, 이게. 우후! 우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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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때요? 먹은직스럽죠? 그렇다 치고 네. 와! 오늘의 요리 반쯤 성공. 네. 여러분이 안 보이겠지만, 네. 이렇게 마술쇼. 마이크 잡은 손으로 그냥 막,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네. 젓가락 주시고요, 피디님. 네. 내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이 그냥 막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건 내 마이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아, 베이컨. 베이컨을 넣어야 돼요? 베이컨 안 넣었는데. 저 다이어트 중이라. 네. 해물로 했습니다. 해물로. 코스모스님, 네. 먹고 싶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감쪽 같잖아요? 그쵸? 네. 탄 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아, 네. 한번 제가 탄 거 아무것도 안 보이게 이렇게 싸서 안 집히네. 싸서 숟가락 있어야 되겠다. 네. 네. 여러분 맛있습니다. 짭짤하니. 네. 괜찮아요. 가시 오부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